보마. 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아, 김민경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저번에 보험원님한테 가입해서 나서 이거 저기 그. 아, 죄송한데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그 보험원님께 네네. 왜 그 저번에 그 15 지금 15 가입한지 지금 15개월 됐어요. 아, 예, 작년에 네. 보니까 작년에 예. 네, 겨울 때 하셨네요. 네, 예.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네네. 1년 뒤에 이거 임플란트 제가 3개로 했어요. 임플란트요? 네, 네. 아, 그때 왜 그 보험 총괄 때 왜 저한테 연락 안 주셨어요? 아니, 일단은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해보고 청구해보고 하려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보험원님께 아마 문의했을 건데. 네, 네. 예, 근데 이게 나왔어요. 아, 지급이 됐어요? 네. 아, 세 건 다요? 그래서 네, 세 건 다 지급이 아, 됐어요. 그랬어요. 뭐 네, 보험금 네. 어디 세 군데 그때 메리츠랑 삼성을 라인이나 가입하셨네요 보니까. 네, 세 군데 해가지고. 네네. 지금 770을 받았어요. 770? 어? 잠깐만 네. 메리츠 100. 네. 1년 지났으니까 100만 원 100% 되고. 네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랑 라인이나 150씩 가입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는 750을 받았고요. 세개 해가지고. 네네, 253개 해가지고 750을 받았고. 네네, 대박이네요. 그 다음에 그 20만원에 대한 거는 크라운을 제가 2개 했거든요. 네네. 네, 크라운을 2개 해가지고 nope. 그래서 770만원 나왔네요. 아, 조회해보니까 크라운이 개당 네. 10만원씩이네요. 네, 그렇게 10만원씩 들어져 있는 거에서 20만원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아, 김민경님 많이 보험금은 나온 것 같은데 크라운 좀 많이 넣을걸요, 그죠? 네. 좀 욕심이 되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래서 청구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봐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 나온다고. 그래서 네. 이게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게 예. 정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만약에 감사합니다. 안 나왔다고 하면 보험원님께 문의했을 네. 건데 네. 이게 안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 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저 요즘 바빠요. 왜냐면 1년 전에 네. 2년 전에 보험 가입한 사람들 지금 네. 치아보 엄청 보험 청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이 엄청 그래서, 많아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네네. 그 치아보험 지금 제가 이거 보상 받고 나서 네네. 아 정말 이거 보상 받을 수 있구나 해서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많이 아니, 감사합니다. 좀 예, 소개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몇 분 소개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도 잘 좀 예, 잘 되려고 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 15개월 유지했으면 이제 그 한 달 혹시 모르니까 연체 시켜놓고 그때 싫어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치아에 대한 거는 치료는 일단 다 받았어요. 네. 아, 그럼 앞으로 네.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은 요거 치료 받을 거는 거의 다 받았고, 향후에 네네. 뭐 몇 년 뒤에 치료 받는 거는 굳이 제가 요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네네. 다음번에 할 때 다시 저기 문의할게요. 아, 보니까 보험료가 네. 거의 23,000원, 26,000원, 거의 한 73,000원 정도 납입하시는데, 네, 그래도 15개월이면 그래도 한, 100, 뭐, 대충 한 120만 원 납입하고, 뭐, 770이면. 그쵸, 네. 그쵸. 아유, 승인 대비 대박인데요, 네. 그래서, 너무 네.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네. 보험한 게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조금, 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네네. 좀 그랬는데, 네. 이렇게 보상이 나올 줄 저도 조금. 그래서, 어쨌든, 받게 돼서 너무, 저기. 아, 저야 감사하고요. 저도 뭐, 제가. 했어요. 저도 감사하고요. 또 뭐, 네. 그, 김혜윤님, 저, 뭐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있으시면 제가 또 네, 치아보험 말고도 하니까 그렇게 안 그래도 제 주변에 요걸로 네. 인해가지고 좀 네.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 그래요? 그 보험원님께 일단은 네. 저기 문의 좀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분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상담하고 네. 요즘에 이제 네. 제 팀장님들 많이 잘하시는 네.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네. 제가 바쁘면 저희 팀장님도 뭐 재무설계나 리모델링 해드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혹시 네네. 65세 되신 그 저희 어머니인데 아 65세요? 치아보, 예. 네 지금 현재 치아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치아보험을 혹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아 일단은 그 65세신데 65세 네. 어머니께서 일단 임플란트나 뭐 크라운이나 이런 거 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그렇게 저는 연세 드신 분은 솔직히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 네. 60대만 넘어가면 거의 임플란트가 50만원으로 한도 한대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보험료는 진짜 하면 7, 8만원 나오는데 네. 1년, 2년 유지하면 막 2, 300씩 나오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또 워낙 또 네.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별로 그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임플란트 네. 한 몇 개 정도 할 예정이죠?
임플란트는 한 3개 정도 하셔도 된다고 3개 정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네. 한번 이따가 문자로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설계서 몇개 뽑아가지고 비교 인증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시고요. 한 1, 2년 후에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그래요? 소견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일단 그 부모님께 여쭤보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정보는 드릴 테니까 한번 뽑아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네.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딴거 사고 나셔도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아, 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소개를 아,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주변에서 혜택을 많이 봐서. 아, 그리고 혹시 이거 내용 지금 좀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되나요? 혹시 정보 아, 좀 네, 이렇게 정리를 괜찮아요. 통해서. 다른 분들이 괜찮아요. 하도 안 믿어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하려고. 괜찮으시죠? 네, 네, 능력 보여드린다 걱정 마시고요. 아무튼 또 다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번에도 이제 세권 가입하고 또 이렇게 지금 연락 주셨네요. 요즘에 제가 보험청한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라고 하는데 연락을 안 주고 다 알아서 청구하시네요. 물론 보험청하는 게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보험에서 잘 나왔으니까 다행이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또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주목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안녕.